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뭐냐면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걸 묻는 거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별표 1에 보면은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것은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이게 오늘 내드린 문제 다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그래서 개공 등 암기해야 됨, 알아야 됩니다. 자, 개공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은 포함되지만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1번의 정답은 5번 비밀준수가 되겠습니다. 1번의 개시 의무는 개공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중등록 금지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중등록이라는 말은 이미 한 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면 이중등록 삼중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요거는 뭐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3번 인장등록은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거죠. 보조는 인장등록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품위유지 공정중개 신의성실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1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장등록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개공 플러스 소공은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해야 되죠.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고용신고 인장등록은 전자문서 가능하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1번은 틀렸고요. 따라서 인장등록 안 해도 된다 해서 2번이 맞네요. 등록인장 변경등록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이어야 한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은 분사무소에 사용할 수 있죠.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법인 인장을 가지다 써도 되고 따로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분사무소에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라고요. 법인 인감도장.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은 법인의 인장 등록 방법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상업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5번 인장등록은 개인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의 답 2번입니다.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예, 고용신고와 인장등록은 전자문서 가능하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는데 보조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2번은 소속공개사라고 하면 맞죠. 소속공개사의 경우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2번 보조원 X, 3번도 보조원 X, 보조원이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번 X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반드시 교육제도에서 시험에 나온다. 4번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되죠. 3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제출해야 되지만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죠. 자격증 진위 여부는 등록한 증이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등록신청, 2번이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51번에 1, 2, 3번 3개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고 해서 틀렸고요. 다만 외국인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3번에 1번이 답이고요.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군대 가는 경우 1번 징집,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미리 하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죠. 1번이 맞네요. 2번은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만 가능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27번, 28, 29, 30번에 있습니다. 3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등록 취소될 수 있다 하면 X죠. 분사무소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만 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모조리 문 닫아야 되죠. 분사무소도. 그러나 휴업, 폐업, 업무정지는 분사무소만 하나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사무소 이전은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우리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전 신고해놓고 재개신고 안하고 업무를 하면 100만원 과태료는 받겠죠. 그러나 이전은 가능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한 때에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폐업신고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불안해서 못 죽겠다. 나 죽고 나면 등록증 반납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죽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 우리가 사람 죽으면은 한 달 안에 그 사망신고 해야 되죠. 사망신고 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알고 등록 취소할 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하고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는데 암기 프린트 51번에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번호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암기 프린트 51번에 어쨌든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망 해산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예습입니다. 예습 뒤에 나오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지금 20년 차 하면서 여러 개를 실험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만 하다가 갈수록 어렵게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고 다 해보니까 수험생들은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암기라서 그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미리 이게 들어놓으면 자꾸 나중에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기억이 난다고. 이건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아직 안 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경매에 낙찰 받아주는 거죠. 대신 매수 신청 대리 인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예습이니까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이거는 이번은 자 사망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사망을 했을 때 반납 규정 없습니다. 반납 규정 없다. 폐업 신고할 의무도 없다. 반납 규정도 없고 폐업 신고도 안 해도 된다. 폐업 신고 규정도 없다. 그럼 뭐 하냐면 등록 취소입니다. 절취, 절취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합니다. 등록을 취소할 뿐 사망을 해도 반납도 할 필요 없고 폐업 신고할 필요도 없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옛날에는 있었다. 그 다음에 해산을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등 사망을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세대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세대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해산을 하면 대표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비슷하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해야 되죠. 입지 지 환지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니은 확인 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보면 당에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리얼에 보면 소속공개사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죠. 따라서 답 4번입니다. 니엄만 틀렸습니다. 6번 중개계약 예, 틀린 것인데 1번 좋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죠. 물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보수 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정보 공개할 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죠.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시지가를.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4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5번은 일반 중개 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죠. 팔아달라 사달라. 전속 중개 계약은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 3번입니다. 7번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봅시다. 또 다음 주에 가져오라 하면 다 잊어먹을 거니까 미리 보자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의사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X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의 컴퓨터가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회원의 즉 개업공개사의 컴퓨터가 커야 되는 거 아니죠.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개업공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된다도 틀렸죠? 2년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자, 정보 공개를 두 군데 할 수 있잖아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인데 그럼 일간 지금 정보망이 공개해가지고 거래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삭제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허위매물 공개가 되겠죠? 이거 안 하면 6월이야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일간신문에 광고냈다고 일간신문에 광고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일간신문사에 거래 이루어졌다고 통보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통보할 필요 없죠. 또 광고 거래 이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문은 지나간 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일주일 지나간 거 안 보죠. 근데 정보망은 눈만 뜨면 개업공개사들이 출근하면 그 정보망 화면이 나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걸 보고 있으면 계속 물건이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정보망에서는 삭제를 해야 돼.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안 하면 업무정지인데 일간신문에는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